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 마켓에서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세무 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사가요. 해외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우리 패키지 여행 상품 말고요. 단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유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러한 단품 상품의 판매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품 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뭐 해외 유명 박물관의 입장권 티켓이라든지 뭐 교통수단에 대한 티켓, 열차 티켓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 세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를 살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옥션에다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매출, 물건을 판매했을 때이 매출은 옥션의 매출이 아닌 사업자의 매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옥션과 이 사업자 간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럼 나중에 이 옥션에서 이 수수료 부분을 정산해서 사업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우리 여행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을 팔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사이트가 여행사에게 자기네들이 이 상품을 판매해 주는 어떤 수수료 부분,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산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정식으로 이 티켓을 샀을 때 세관을 통과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관을 통과해서 티켓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수입 세금 계산서가 발생됐다는 거죠. 이럴 때 여행사의 매출은 오픈 마켓에 제공한 판매가액이 됩니다. 매출 부가세는 판매가액의 10%가 될 것입니다. 원가는요, 우리가 증빙이 다 있죠. 수입 세금 계산서가 있고 여기에 대한 부가세가 있을 것이고요. 또 오픈 마켓 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 이것이 비용 처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 부가세는 수입 세금 계산서와 매입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된 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식으로 세관을 통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왜 세관을 통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요. 사실상 티켓 마진이 굉장히 미미한 점을 고려한다면요. 관세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세관을 통해서 수입하는 게 마진이 거의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티켓을 들여와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요, 여행사는 일단 매입에 대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티켓에 대한 순이익만을 매출 부가세로 잡아서 10%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정산 이익처럼 티켓 순이익만을 10%로 부과를 하는 것이죠. 이때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기, 수입 세금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오픈 마켓 수수료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면요. 부가세가 과다 공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티켓 순이익에 대해서만 10%를 부과했는데 오픈 마켓 수수료를 또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면은 이중으로 비용이 계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가세가 과다 공제되고 법인세가 과다 비용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요. 오픈 마켓 수수료를 이중 비용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매입세 불공제하고 또 법인세에서 과세되지 않게 법인세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될 것입니다. 약간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은 실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랑 상의해서 처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